자, 오늘은 신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신미일주를 이해하기 전에 신금일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금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완성되었다고 하죠. 완성되었다 또는 완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금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경금의 미완성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금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완성이 됐고 경금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미완성인 거냐? 완성과 미완성이 어떤 관점이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완성과 미완성이라는 것의 차이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신금은 사람들이 쓰기 쉽다, 경금은 사람들이 쓰기 어렵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금일간인 사람들은 뽑아서 쓰게 되면은 가르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금은 가르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전공 관련한 능력을 쌓고 나와야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도구를 쓸 때도 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로 고기를 자른다거나 뭐 집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근데 이것이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금속을 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다 바뀌어버렸죠. 그런 맥락과 똑같아요. 경금일간을 쓰기 위해서는 만드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나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신금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서 잘쓸수 있느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좀더 쓰기 쉽다는 의미에서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소리에서 미완성 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금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열이에요, 열. 뜨거움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한 정화죠. 정화로 제련을 해서 먼저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필요한 것은 병화라는 빛이 필요해요. 여기에 완성품이 있습니다라고 디스플레이하고 광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금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만들어진 것에 변형을 일으키고 오히려 고장을 내기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신금이 가장 꺼려야 할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열기예요, 열기. 그래서 오히려 수를 씀으로써 열기를 다뤄야 하는, 만약에 열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열을 다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신미일주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미토는 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오화만큼의 열의 정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의 열량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넘어와서 보관된 것과 똑같아요. 미토부터는 우리가 체감하기가 쉽습니다. 체감하기 쉽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화로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오래 떠 있을 때는 별로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다가 미의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무더위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오화의 열이 복사열이 미토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더위를 많이 체감하고 뜨거움도 많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미 열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요,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편인으로 작용을 하죠. 편인은 정인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정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에 순서라던가 합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하면은, 편인 같은 경우는 순서는 무시되고요, 합리적인 것보다는 비약적인 게 우선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왜곡되는 성향으로 나타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편인은 생각을 한다가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많이 벗어나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이게 열기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미일주의 미토 편인은 이상한 생각, 왜곡되는 생각, 그리고 망상 또는 뭐 긍정적이다 이런 고차원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연결되게 돼요. 이게 신금일간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은 이런 미토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정신병까지 걸릴 수 있는 게 신미일주예요. 실제로 이러한 생각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귀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신미일주가 아니라 신축일주였더라면은 축토가 똑같은 편인이라도 축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한한 냉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통 물상으로 얘기할 때 냉장고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냉장고는 뭐예요? 보관하는 곳이죠. 신금이 보관되기 딱 좋은 것이 축토예요. 그래서 똑같은 편인이더라도 신미일주는 자기 일진 미토를 싫어하고요,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을 싫어하고요, 이상한 것들이 막 떠오르고요, 축토 편인은 오히려 신금일간이 좋아하는 형태의 생각들로 연결이 돼요.
똑같은 편이더라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지고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미일주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 열을 다뤄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수입니다. 수. 신미일주는 식상 수가 있어야 이러한 미토 편인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열기를 내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십성으로는 식상이니까 행동한다, 행위한다, 생각된 것을 한번 확인해본다 이런 것들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이상한 생각이나 망상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망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거나 혹은 이제 드라마라던가 글을 쓰는 것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면은 잘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바로 목이에요. 여기에서 목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한데 첫 번째는 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로부터 보호하냐면은 토극수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토극수가 되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토가 왕성이 좀 매금될 수도 있고 매금이 되면은 이제 신금이 자기를 드러내기 어려워지는 거죠. 한정되는 거고요. 목을 통해서 목이 목극토해줌으로써 소토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수도 구원을 받고요. 식상이 지향하는 재성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해요. 또한 이러한 미토 편인을 적절히 눌러줘서 이런 편인의 망상이라던가 어려움에 속박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수도 없고 목도 없는 상태에서 화토가 강하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굉장히 커져요. 겉으로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처럼 돼 있지만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이라던가 정신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자년 굉장히 좋은 운이죠. 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경금이 겁재이긴 하지만은 이런 편인의 생각으로부터 토생금을 이끌어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금일간한테 구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미일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생각이 문제다, 정신적인 병을 만들어낸다, 이게 편인이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수를 보호하는 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미일주는 편안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주를 한번 뽑아볼까요? 자, 다음 일주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임진일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